아침부터 위기에 처한 하루를 만나볼까요? 아이고, 여보 하루 병원 가야 돼? 아니. 아빠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리 와서. 봐봐. 오빠 독감 맞아야 되지 않아? 예방주사? 응. 맞아야지. 예방주사? 응. 맞아야지. 누구? 아빠. 내가 이거 챙겼어. 내가 챙겼어? 응. 내가 제일 잘 챙겼어. 누구부터 오신 거예요, 병원에? 얘가 너무 아프대요. 잘 때도 배 아프다고 하고요. 계속 배 아프대요? 확인해 볼게요. 아, 이 친구 아직 아픈 건 아닌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감기가 걸릴 수도 있대. 그럼 그래, 우리... 그러면 돌고래 붙여야겠네요. 이게 돌고래 약이에요. 그리고요, 더 발라야겠네요. 더 발라놓으면. 어머! 어? 하루도 돌고래한테 감기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들어봐. 그냥 기침한 것 뿐이야? 참. 자, 이제 예방주사 놉니다. 싫어. 하루야, 달콩이가 목이 따갑대. 감기 걸리지 않게 예방주사 놔줍니다.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 둘, 셋. 아, 이 친구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지? 그리고 감기 걸릴 수도 있지? 알아, 아빠. 있지? 알아, 아빠. 다음 단계가 뭔지 알지? 응. 이젠 알지? 응.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자. 이러다가 하루 데리고 가가지고 예방주사 맞게 하려고 그러는 거 눈치챘어? 어? 무서워서 안 할 거야. 저랑 가서 주사 맞을 때도 최근까지 쉽지는 않았거든요. 접수만 해도 우니까, 엘리베이터만 타도 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주사 맞추는 게 힘들었겠어요. 다녀올게. 갈게. 응. 그렇게 엄마와 헤어지고 아빠와의 48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54화. 아빠가 아이를 꿈꾸게 한다. 하루, 엄마 없이도 주사를 잘 맞을 수 있을까요? 하루야, 친구들 안녕해. 무서워? 아빠 맞을게. 이리 와. 괜찮아. 아빠 봐봐. 안녕하세요. 와, 친구들 되게 많이 와 있네. 아빠 예방주사 맞게요. 네. 이리 와. 하루도 여기 앉으세요. 야, 아빠 봐봐. 조금 내심 무섭다. 무서워? 응. 옛날에 몇백 년 산 메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메기가 난생 처음으로 꿈을 꿨대, 자면서. 메기가 무슨 꿈을 꿨을까? 메기가 코 자면서 무슨 꿈을 꿨을까? 몰라. 주사 안 맞을 거죠? 주사 안 맞을 거죠?
이하루, 이리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아빠랑 왔는데 주사 안 맞을 거예요? 주사 안 맞을 거예요? 주사 안 맞을 거예요. 지금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주사는 하루는 안 내고 아빠만 주사 맞을 거예요. 아빠만 주사 맞을 거예요. 글쎄, 그건 우리가 생각 좀 해보자, 하루야. 나 주사 안 맞으면 좋고요. 하루야, 우리 여보세요. 병원 노려 가야지. 빨리 가야지, 엄마한테. 그치? 엄마 말고 놀이보러 가. 좋겠다, 하루는. 오늘은 아빠랑 같이 노는 날이에요. 아빠 잘하지? 하루 되게 잘해요. 자, 아, 잘한다. 이야, 하루 되게 잘한다. 근데 하루야, 감기 걸리면 저기 큰 병원 가서 주사 10대 맞아야 되거든. 주사 10대 맞아야 되거든. 선생님이 요만한 주사를 한 대 여기만 딱 맞으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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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잠깐만, 근데 그거 조그만 거 안 맞으면 그럼 병원 가서 얼마나 큰 거 맞아야 돼요? 되게 커요. 싫어! 어떡하지? 하루야, 일로 와봐봐. 이거 한번 만져봐. 선생님 보여줄게. 일로 와봐. 만져봐. 여기 아파 안 아파? 만져봐. 아파 안 아파? 이거를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한번 그러면 안 알았어, 안 맞을게. 그러면 하루가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만 들어봐봐. 저거 봐봐. 하루야, 이거 봐봐봐. 선생님이 여기다가 봐봐. 여기 아파 안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파? 이거 아파? 안 아파. 이거 봐. 이거 어때, 이거? 그거... 이거 괜찮지? 그럼 이거 안 누를게. 안 누를게, 안 누를게. 자, 이거, 이거. 근데 선생님 보면 안 되고 아빠를 봐야 돼. 아빠 손 꽉 잡아. 이리 아빠 봐. 꼬집는다, 꼬집어서 아우 아퍼 끝. 꼬집는다, 꼬집어서 아우 아퍼 끝.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응,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다 했어, 다 했어. 안 아팠지? 다 했어. 어, 안 아팠지? 안 아팠죠? 밴드 이제 붙일 거야. 완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동그란 걸로. 오케이. 이거 봐, 동그란 거. 선생님, 하나도 안 아팠어요. 우리 하루 이제 씩씩한 언니인가 봐요. 이제 다 날 거예요? 그럼. 이제 큰 병원 안 가도 돼.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고, 아빠 봐봐. 이제 감기도 안 걸릴 거고. 이거 말고 주황색. 주황색, 여기. 하나도 안 아팠지? 하루 잘 참았지? 하루 어떻게 눈물 하나도 안 흘려? 봐봐, 하루야, 이거 뭘까? 이거 뭐야? 탐. 옳지, 이거는? 탐. 이거는?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비둘기. 이게 비둘기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뭘까? 몰라. 몰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몰라. 너무 조그매서. 그럼 옆에 있는 거? 몰라.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 응.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거북이. 거북이 같아? 하루야, 저거 하루가 좋아하는 건데 뭐지? 고개. 고개. 예상치 못했던 하루의 대답에 많이 놀란 아빠. 굉장히, 굉장히 걱정했어요. 정말 안 보이는 건가? 왜냐면 저도 눈이 안 좋은데 저는 보였거든요. 시력 검사했는데요. 네네네. 0.5요. 일단은 만 6세까지는 시력 검사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 6세까지는 시신경이 발달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보고 조개라고 그래가지고. 아. 상상력인가? 예, 하루라면 충분히. 예. 하루야, 하루야, 이제 이거 입고. 이제 오리 보러 가도 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바탕 소동을 치른 하루와 달리 아직 꿈나라인 사랑이.
언니. 언니. 겨우 5살 만져줘. 겨우 무거우니까. 무거워서 안 돼. 힘들어. 가자. 이제 겨우 와, 저도. 같이 지금 90g 하게 되면 되게 까 뭐. 겨우. 응, 오늘 아니, 저도 아래다가라. 90. 그래, 한 번 더. 거지라, 한 번 더지. 90도가 100g 하게 되면 돼. 저, 거지라, 한 번. 한 번. 코핑 그렇지 코핑 그렇지 그 코가 높게 네가 코가 너무 없어서 코핑 그렇지 코핑 크게 코핑 그렇지 고 아빠 고 삥 그렇지 너무 많이 하면 좀 빨갛다 안돼 이제 그만 어디서 애기 들어서 그거 지금 애기 때 그거 좀 땡기면 앞으로 조금 높아준다고 그래서 그 코가 아직 안 높아서 조금 재밌게 하면 사나도 따라할까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콘수프 만들어보자, 사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해줘. 어? 사랑하는 아빠. 아? 어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빠도 먹어볼까? 응. 맛있어? 스프롱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왜? 어디? 어디 가시려고? 갔다 오세요. 누구 가요? 불도미. 이모 산불이 있나요? 안녕. 민나데 이모 산불이 있나요? 여기는 거의 아무도 코치와를 있는 안 잖아.
눈이 멀어. 어디? 어디 갈래? 우미와. 어디 갈라고? 우미가 뭐예요? 우미. 바다. 그렇지. 바다. 바다 가고 싶어요? 바다 가고 싶어요. 진짜? 네. 풀을 이제 고르나? 오케이. 에? 난데? 다음에 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디 갈래요? 그러면 우리 따뜻한 온천장 갈까? 진짜? 진짜. 오케이. 가자. 가자. 예이. 그러면 이거 입어. 이거 입고 가자. 이걸 벗고. 엄마 뿜이. 에? 이마 가라. 이마 가라. 삼국구나 바이바이. 엄마 있잖아요. 엄마 왜 이렇게 작나요? 엄마. 이거 자, 엘리베이터 마저 기대 걸려. 엘리베이터 마저 기대. 이. 이. 이거. 터치. 뉴스 사랑인에도 엄마가 떠나고 아빠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이게 다 가져가?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필요 없는 건 뭐?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놔두고 가자. 알았어? 네. 오케이 가자. 가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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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이제 우리가 온천 가거든. 예. 큰 온천 가거든. 사라, 너 이거 뭐야? 목걸이. 어우, 사라, 팔찌. 사라, 목걸이 어디야? 그것도, 어이구, 이거 목걸이. 그것도 목걸이야? 어이구, 다 했다. 그거 뭐예요? 반지. 팔찌. 오케이. 목걸이요? 집에 왔다. 집에 왔어? 목걸이가 집에 왔다고? 목걸이가. 잠깐만. 신발 간다고? 자, 설아, 도착한다. 도착합니다. 했습니다. 도착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설아. 오늘도 사랑이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줄 아빠와의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요. 출근한 아빠를 기다리는 쌍둥이.
우리 아빠 오시기 전에 청소하자. 뭔가 바빠 보이는데요? 이거 누가 할 거야? 서준이 일로 와. 일로 와. 서준이 걸레 하자. 엄마. 우와, 서준이 이거 해줘, 엄마. 그러면 이거. 이거 닦아줘, 이거. 닦아줘. 옳지. 서은이도 저쪽도, 저쪽도 들어. 저쪽도 해주세요. 잡아. 우와, 왜 커졌어? 또 눌러. 서은아, 거기 눌러, 다시. 옳지. 눌러, 다시. 옳지. 불빛 반짝반짝 반짝반짝. 엄마. 이거 서준이 줘, 서은아. 서준이 줘. 서준이 하래. 서준이 하래, 서은이가. 아빠 빨리 와요, 그래. 아빠 해.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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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요, 우리. 빨리 와. 빨리 와. 말로 해야지, 말로. 빨리 와. 네, 해야지, 네. 서준이 아빠 찾는 거 봐. 아빠 알아서 빨리 갈게. 네, 해야지, 서준. 네. 서준아, 네가 먼저 끊어. 아빠가 못 끊겠다. 아빠 빠빠해. 아빠 빠빠. 아빠 빠빠해. 빠빠. 빠빠해. 이따 오신대. 싫대. 끊기 싫대, 아빠. 여보, 빨리 갈게. 아이고. 엄마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 응. 얼굴 잘 먹네. 얼굴 잘 먹네. 얼굴 잘 먹네. 우와, 맛있지? 어? 된장국 맛있어요? 맘마 맛있어요? 아욱이 맛있어, 서준아? 뭐 줄까? 응. 너무 맛있어. 아홉만 먹을 거예요? 밥도 좀 먹어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띡! 아무 이뻐. 슈퍼 앉아 있어. 일로 와. 서준이, 서은이 앉아. 아니. 서은이도 앉아. 그 아빠 거 줘. 아빠 거 주세요. 아니, 아빠 거 줘봐. 더 맛있는 거 줄 거야. 서은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너무 준다니까 엄마가? 이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먹잖아?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자, 앉아 주세요. 서준이가 얼어. 옳지, 돌려서. 서은이도 이거 여기다 넣자. 짜잔! 열어보세요. 네가 열어. 서준이도. 좀 열어. 서준이도. 서은이 온다. 서준이도. 서은이 온다. 서은이 온다. 쟤 무슨 금고터, 금고를 넣는. 서은이, 또 열어. 서준이가 열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마 도와줄게. 하나, 둘, 셋, 짠! 우리 서준이가 했네. 우와 이렇게 털, 이렇게 털어. 아까 서원이 오빠 밥을 마셔서 다 먹었어. 서원아. 안 돼. 너무 커. 너무 뚜껑이 커. 입 너무 커. 입이 너무 커지잖아. 아빠 좀 주세요. 아빠. 안 된대. 엄마 달라. 엄마 주세요. 엄마. 아. 안 돼. 엄마도 안 돼. 엄마도 안 돼? 엄마도 안 돼. 다 달라 그러면. 너 너무 많이 먹는데? 아빠. 아빠랑 나가요. 나가요. 아빠랑 나가요. 아빠랑 나가요. 아빠랑 나가요. 성냥 사세요. 이게 뭐라고? 성냥 사세요. 그죠? 성냥 사세요. 문 닫어. 어머. 문 닫어. 어머. 문 닫어. 콱 닫어. 문 닫어. 콱 닫어. 열어. 이제 열어. 서은아 안 보이잖아 아빠가.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서준이 가서 똑똑해. 형한테 가서 똑똑해. 쟤 안 되는 힘이. 형한테 가서 똑똑해. 서준이. 서은아 문 열어주세요. 서준이 간다. 둘이 놀아. 엄마. 형 어디 있어? 형 똑똑해. 옳지. 형 똑똑해. 옳지. 형 문 열어주세요. 그래. 옳지. 같이 열어. 옳지. 옳지. 내려. 밀어, 밀어. 열어, 밀어. 아이고. 밀어. 아이고. 반대를 하네, 안 되니까. 어? 어? 야! 뭐 잠궜어. 어? 여보, 너 어떻게 되냐? 어떻게? 아니야, 서은아, 잼! 아니야, 서은아, 잼! 여보, 이거 잠궜나 봐. 어떻게? 열쇠 없어? 서은아, 이거 돌려! 이거 돌려! 서은아, 이걸 돌려! 아니! 동그란 걸 돌려! 이거를! 열쇠 찾아봐. 형 안에 갇혔어. 서은아, 이걸 돌려야 돼. 기다려. 기다려. 안방, 안방. 됐다. 깜짝이야. 됐다. 됐다! 놀라지 않았지? 이거 빼야 돼. 이거 엄마 갖다 주게. 이거 엄마. 큰일 날 뻔했다. 열쇠를 내가 원래 안방 안에다 넣거든. 여보 안 돼. 큰일 날 뻔했다. 끔찍하다, 야. 끔찍하다. 아유, 우리 서은이 안 놀아 다행이다. 장난치는 줄 알고. 사랑해. 서준이 좀 이리 와봐. 서준이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우리 서은이 서준이 사랑해요. 하자.
아빠 사랑해요. 아이 뽀뽀 둘이 뽀뽀 둘이 뽀뽀. 잘했어. 사랑해. 다시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아이고 귀여워. 한편 삼둥이 내의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기상 시간. 무슨 이렇게 섹시하게 입었어? 응? 이거 봐. 무슨 이렇게 섹시하게 입었어? 이거. 기상해. 취했잖아, 취했잖아. 아빠, 착하다. 고맙고. 이거 뭐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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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박이요, 아구박이요. 또 잤다요. 공룡 잘 잤어요. 아저씨 뭐한 거예요? 여기 떨어졌어요. 어디 갔지? 집게를 만지면 물으러 간다. 집게 집에 가볼까? 누구 엉덩이를 물을까? 아빠 엉덩이? 집게야 집에 가. 집게 집에 갈까? 집게 안녕. 집게 안녕. 집게 안 보고 싶어요? 아니 이제 몇 개 있어요? 여기 태양이 재밌는데 만세 이제?
어느 여름날 할머니를 파파스 매세요. 하나 또. 어? 하나 또. 하나 노래 부르고 있는데. 하나 더 봐봐 내 얼굴이야. 파파.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 으아! 으아! 할머! 할머니 이기면 내가 이 파트를 다 매주고 내가 이기면 할머니 잡아먹고 뭐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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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팥죽? 호호 불어서 먹어요, 팥죽을. 마지막 팥죽 안 먹어? 만세는 팥죽 먹을 거예요? 응. 민국이 팥죽 먹을 거예요? 응. 어? 대한이는 팥죽 안 먹어. 대한이는 팥죽 안 먹어요? 응. 먹을 거 같은데? 아니요. 대한이 형 팥죽 안 먹어요? 응. 할머니한테 팥죽 해달라고 그럴까? 대한이는 팥죽 안 먹어. 대한이는 팥죽 안 먹어요? 응. 먹을 거 같은데? 아니요. 대한이 형 팥죽 안 먹어요? 응. 어? 왜? 어? 대한이 일어나서? 대한이 나오세요.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대한아! 대한이가 팥죽 읽어줄래, 할머니? 응. 아빠 밥할 동안 잠깐만 읽어주고 있어. 이제 꼬 아파요. 앞으로 2박 3일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차렷! 차렷! 만세 차렷! 그만 만세 차렷! 그만 자 차렷! 동해! 동해! 그렇지 차바람! 대한이도 차렷! 동해! 그렇지 맞아요. 정해 해줘요. 차렷! 정해! 5천이다. 정해한테 5천이다 오다. 그만. 자, 정해! 정해! 그렇지, 바로! 바로! 차! 아빠랑 같이 또 이제 잘 보내자. 그동안 아빠가 바빠서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 응? 아빠 잘 도와줄 거지? 네! 어, 대답했어. 민국이도 내 해야지. 자, 아빠랑 화이팅! 화이팅! 대한이 화이팅! 화이팅! 대한이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감사합니다. 대한이 감사합니다. 맘마 줄게, 맘마 줄게. 아유, 정말. 맘마, 맘마. 우리 밥 먹으면서 엄마랑 통화할까? 엄마 얼굴 볼까? 응. 엄마 힘내세요 해야지, 알았지? 힘내세요. 어, 잠깐만, 엄마. 어, 엄마다! 같이 먹어? 응. 민국이, 민국이 맘마 먹어요. 민국이 맘마 먹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유. 엄마 윙크. 태연아 엄마 윙크. 윙크. 됐어. 만석이 엄마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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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만석이 만석이 다 한쪽 가요. 그러니까 만석이 다시 윙크. 윙크. 오 진짜 한쪽 있네. 봤어요? 다시 해봐. 윙크. 우와. 이야. 너 어떻게 어쩌고 그러네. 민국이 윙크.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우리 민국이. 엄마 뽀뽀. 아이, 착해. 뽀뽀. 대한이도 엄마 뽀뽀. 엄마 뽀뽀.
베일 뽀뽀. 만세기 뽀뽀. 뽀뽀. 아빠 속삭이지 말고. 아니 아빠만 잘 듣겠다고 했어요 좀 전에. 그래 여보 애들 먹이고도 전화할게요. 이번 48시간 동안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매일 새로운 세상에 눈뜨는 삼둥이를 위해 오늘도 외출에 나선 7시. 일로 와, 만세야, 일로 와. 아빠랑 가야 돼, 일로 와. 아빠 손잡고 가자. 아, 그래. 자, 일로 와, 아빠 손잡고. 먼저 여기 타면 여기 아빠 앉자. 자, 일로 와, 민구야. 아빠 따라와. 일로 오세요. 아빠, 미국이 안아줘? 이거 내요. 이거 내요. 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등에 매는데 조금 도와주실래요? 뒤에, 여기. 여기 잡고. 예, 하나, 둘, 셋. 자.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아, 이리 와, 이리 와. 자, 만세, 이리 와. 안아. 아나. 아. 네. 안고 가자, 이렇게. 네. 자. 우리 공룡 보러 가자. 공룡! 공룡? 맨날 카메라 보고 공룡, 악어 막 그래가지고, 진짜 공룡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공룡. 공룡? 아빠가 공룡. 아빠가 공룡 가져줘. 공룡이야. 아니야, 만세 공룡. 공룡이 아니에요. 진짜 공룡도 알 겸 가짜 공룡하고 좀 친해지라고 더. 우리 공룡 찾으러 가자. 아기도 우리 공룡 만나면 안녕 하고 인사하자. 공룡 만나면 안녕 하고 인사하자. 공룡 어디 있는 거야? 아빠 이게 문제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비행기 소리. 비행기 소리. 그렇지. 비행기 소리. 우와, 저 로봇이 있다. 그렇죠? 오, 저기 봐. 저기 지금 로봇도 있어. 우와, 우주선도 있어. 로봇 안녕. 우와, 멋있다. 자, 우리 공룡 만나러 가야지, 빨리. 공룡의 숲이래. 오, 저 공룡 있다. 이거 봐봐. 저기 봐. 공룡 안녕. 이거 봐, 진짜 공룡이야, 이거 봐. 아빠가 이 공룡이 뭔지 알려줄게. 그래, 티라노사우루스야. 티라노사우루스 안녕. 공룡 안녕. 공룡 안녕. 공룡 안녕. 저 이빨 봐, 이빨 봐. 이것도 공룡. 아빠 여기도 공룡. 여기도 공룡. 와. 대안이 무서워? 대안이 무서워. 일로 와. 아빠랑 공룡 만나러 가자. 일로 오세요. 와, 저기도 공룡 있다. 공룡 안녕. 공룡이 진짜 공룡 이렇게 커. 이거 봐봐. 공룡 인사한다. 공룡 인사한다. 봐봐, 공룡 인사하지. 이거 봐봐. 공룡 안녕. 공룡 인사하네. 공룡 안녕. 공룡 안녕. 공룡 안녕. 꼬리 흔들고 인사하잖아. 안녕. 공룡 안녕. 아빠, 안녕. 공룡 안녕. 아기 공룡, 애기 공룡. 애기 공룡하고 엄마 공룡이야. 공룡 안녕. 엄마 공룡. 어디? 엄마 공룡. 엄마 공룡. 여기도 공룡 있어. 여기도 공룡. 여기도 공룡. 저기도 공룡. 이거는 가짜 공룡. 이거는 진짜 공룡. 봐봐. 공룡 꼬리 흔들잖아. 봐봐. 꼬리 흔들잖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빠랑 있잖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자, 이리 와, 올라가자. 공룡 안 무서워. 아빠, 이 천에. 자, 올라가자. 저기도 공룡. 야, 공룡 천지다, 그지? 공룡 만나러 가자. 어, 여기도 공룡. 여긴 애기 공룡이네. 이건 안 무섭지, 대안아? 이 공룡은 안 무섭죠? 엄마 아, 이 공룡은 안 무서워요. 애기 공룡 안녕!
애기 공룡 아니야? 오, 아빠 주고 인사한다. 안녕한다. 민국이 반세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자, 일로 와. 아빠랑 오랜만에 걸으니까 너무 좋다. 일로 와봐. 안녕. 일로 와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구름다리. 오, 재밌다. 이거 봐, 민국이도 가봐요. 구름다리. 아빠랑, 아빠 손. 야, 구름다리, 구름다리. 구름다리. 아빠 조심해. 아빠 조심해.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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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고마워. 자, 구름다리 이거 봐. 아빠,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구름다리. 저기 저 공룡. 일로 와. 저기 저 공룡. 공룡. 아빠, 여기도 공룡이. 와, 저기도 공룡 있다. 아빠, 여기 먼저 이요? 어? 야, 애 공룡 봐봐. 공룡 안녕 해야지. 공룡 안녕. 만세야, 봐봐. 공룡 안녕 해야지. 만세야, 공룡 안녕 해야지. 공룡 안녕. 공룡 안녕. 공룡이 혼자예요. 우와! 공룡 움직인다. 아니야, 공룡 안녕 해야지. 움직이는 진짜 공룡을 만난 삼둥이의 반응. 한편 추블리 분야는 총천연색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노천 온천까지 즐길 수 있는 가루이자와에 왔는데요.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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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년 전에도 온천에 방문했던 사랑이네. 가자. 예상치 못했던 사랑이의 반응에 크게 당황했었는데요. 자신은 물론 온천에 들어간 아빠를 보고도 울음을 참지 못했던 사랑이. 1년이 지난 오늘은 과연? 들어갔지 옛날에 생각나? 생각나는데 이제 많이 컸고 이제 어때?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아이고. 요도. 요도. 아호. 호. 아호. 요오. 별. 예. 한 번 더. 한 번 더. 왜? 라야는 킥박스. 라야는 킥박스. 이거 다 뛰어. 그렇지. 오. 하나, 둘, 셋, 어이구, 그렇지, 바람수, 어이구, 바람수, 바람 잡아, 어이구, 몸 잡아, 어이구, 바람 흐리고, 하나, 어, 몸 잡아, 어이구, 바람 흐리고, 하나, 어,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해, 어이구, 어이구, 잘해, 바람수, 어이구, 잘했어. 이제 끝다. 이제 이렇게 둘이서 이런 단풍 같은 거 보는 거 처음이잖아. 그래서 같이 와서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 아빠가 사랑이에게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 자연의 선물들. 야 사랑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거? 빨간색. 그렇지 빨간색. 아빠와 함께하며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조금 더 크게 성장하고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오늘도 아빠 덕분에 사랑이의 꿈은 한 뼘 더 자라납니다. 이걸 먹고 자 잼코스미야 잼코스미야 같이 시작. 잘 먹겠습니다. 자, 우와, 사랑꽃도 있네. 브로콜리. 잘해요. 그러면 차. 진짜? 그, 이거는, 어, 계란. 어우, 떨어졌다. 괜찮아. 아, 오케이. 맛있어요? 이거는 밥.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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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아이씨, 아이, 뚜루뚜루. 응? 거르네? 오케이. 진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서, 어우, 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 어이구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어이구. 어때? 맛있어? 이거 잘 먹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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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빠 또. 아빠 또. 많이 또. 아이고. 이거 뭐야? 당근. 오케이. 아. 어때? 최고. 최고. 여기 여기. 잡아서 그렇지. 오. 아이고. 최고. 아이고. 최고. 알았어. 많이 하면 내가 시킨 거 같잖아. 최고. 알았다니까. 최고. 알았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는 사탕이니까 사탕은 그만 먹자, 아루야. 계란. 이거 먹자. 계란 싫어. 아빠는 계란 좋아. 싫어. 그러면 하나만 골라. 근데 사탕은 안 돼. 이하루.
아빠가 사탕 안 사줘서 삐졌어? 어? 아빠 눈 봐봐. 사탕 아까도 먹었잖아. 이렇게 삐지고 그러면 아빠 안 해주지. 아빠가 항상 뭐라고 했어? 원하는 게 있으면 이쁘게 얘기하라고 그랬지. 아빠 눈 보고 얘기해. 원하는 게 뭔지. 사탕. 사탕을 왜 먹고 싶은지 얘기해봐. 눈 보고. 왜냐면 내가 사탕을 먹고 싶은 느낌이 있어. 그럼 아빠한테 말해봐. 약속해봐. 하나만 먹고 치카할 거지? 응. 아빠 눈 보고 하루 입으로 얘기해. 약속. 하나만 살게요. 치카할게요. 꼭 약속. 알았어. 뽀뽀. 이리 와. 이거랑 계란. 아빠 계란 좋아해? 아빠 계란 완전 좋아하지.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아빠 머리 깨면 아빠 머리 뜯어져. 이거 어디에서 와요? 이거? 석촌호수. 완전 커. 이거보다 100배 커, 100배. 나오는 사람들 먼저 나오고. 여기 조심. 들어가세요. 아비야. 여기 잡아. 앉으세요. 아니, 보셨습니다. 아니, 앉으세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이 녀석. 이 녀석. 아니, 앉으세요. 옆에 앉으세요. 전 서 있고 싶어서. 하루야, 오빠 옆에 앉아도 되지? 우리 어디에서 봐야 돼요? 얼마나 커요? 그러면 기차보다 더 커요? 기차보다 왜요? 하루가 그 러버덕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목욕할 때 집에도 꽤 있는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거대한 걸 보면 뭔가 신기해하지 않을까. 아, 또 다른 무언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야 저거 봐. 그렇게 좋아? 보러 가자. 저기 진짜 오리 있다. 어?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거위야. 거위야? 거위인데. 백조 같은데? 하루 어디 가? 어디 가? 여기 와. 나눠주러. 아이 예뻐라. 나눠주고 싶어? 아이 예쁘네. 누구한테 나눠주고 싶어? 이거 준 거야? 이거? 연지 준 거야? 연지 고마워. 원래 내 거, 원래 내 건데 주는 거야. 고마워 언니. 알았어, 동생. 야, 드세요. 어머, 저 주실래요? 네. 엄마, 네. 엄마 아니야. 고마워. 강혜정 씨가 만든 거예요. 아빠 물 한 모금만 줘, 하루. 잠깐만요. 응? 너 옛날에 그 뭐냐, 너 그 분수대에서 물 꺼낸 거지? 아니야. 아빠 TV 보고 봤어. 하루야,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먹어. 아빠 너무 오랫동안 노래 불러서 미안해. 아빠, 아빠 힘들었잖아요. 물 다 먹어. 아, 이렇게 이뻐, 뽀뽀. 내가, 고마워. 내가 무더운 거야. 내가 무더운 거야. 아빠 그거 다 먹었어.
그거 분수대물이지? 아니야. 아빠가 TV로 봤다니까. 이거 분수대물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저번에 어디서 그런 장난 배워가지고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빠, 아빠 좀 봐봐. 저기 그 놀이자. 가보자, 가보자. 하리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 우리 이름 뭐라고 지어줄까? 레몬. 레몬? 그래. 이름 레몬으로 하자. 응, 레몬 색깔이니까. 여기 봐. 잡아. 머리 똥꾸. 뭐 어떤 것들을 하루가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게 해줄 것인지 그런 것들은 사실상 아빠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카메라가 아닌 진짜 공룡을 만난 삼둥이. 친해질 수 있을까요? 공룡 안녕. 만세야 봐봐. 공룡 안녕 해야지. 공룡 안녕. 우와! 공룡 안녕이다. 아니야, 공룡 안녕 해야지. 아빠 공룡 맞춰. 어머, 도망가자. 공룡 도망가자. 어떻게 막다른 길이야? 어떻게 막다른 길이야? 그만아, 그만아, 공룡 그만아. 도망가잖아, 불 무서워하잖아. 자, 불 들고 있자, 불. 불 들으면 공룡이 안 와, 무서워해, 봐봐. 봐봐, 도망가자, 불 무서운가 봐. 어, 불 무서워, 이거 봐봐. 에이, 불이다, 도망가. 자, 불이 무섭나 봐. 공룡 갔다. 오지마. 오지마. 가! 봐봐, 자, 갔다. 갔다, 공룡 갔다. 공룡 갔지? 공룡 안녕 해야지. 공룡 안 무서워. 안녕하세요. 야, 꽃대로 왔다 헛구치 느낌이다 왠지. 공룡 안 무서워. 공룡 안 무서운데? 사실 걱정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해하고 좀 재밌어하고 친숙해질 줄 알았는데 난 그렇게 경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공룡 다리 사이로 사람 다리가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저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들어가 있구나 싶어서 아 애들이 그럼 저걸로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는데 그렇게 놀래리라고는 참담한 실패죠. 놀란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근처 잔디썰 매장을 찾은 일곱 아빠. 우와! 재밌겠다. 아빠랑 타볼까? 그래, 아빠랑 타보자. 저기 아빠랑 같이는 못 타죠?
거예요. 저쪽에서 갇히는 탑승 안 할 거예요. 여기 혼자? 네, 여기는 혼자. 자, 한번 타보자, 일로 와봐. 아, 그래. 잠깐만. 여기 앉아 있지. 아빠 안에. 잠깐만. 여기 앉아 있지. 아빠 안에 안타. 만세 이거 타 볼래? 그래 만세 한번 타 보자. 일로 와 봐. 만세 앉혀 주지.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다리 위로 올리고. 그렇지. 자, 만세 내려간다. 아, 간다. 아, 간다.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이야! 잘한다! 아빠. 자, 여기 타자. 다리 앞으로. 아빠야, 아빠야. 동이 동이. 하얀 동. 아빠 여기 있잖아. 하얀 동. 자, 일로 와봐.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하나, 둘, 셋! 여기 일로 와. 아빠로 한 번 더 탈까? 어? 아빠로 한 번 더 탈까? 만세 일로 와. 근데 지금 내 동생보다 잘 타는 거 봐봐, 민구가. 봐봐. 이렇게 타는 거야. 재밌지? 민구도 아빠랑 한번 타볼까? 아니, 무서워하는 건 마찬가지구나. 울면 안 되는데. 아니야, 엄마가 같이 안아줄게. 아빠 보고 싶어. 아빠 한 번 더 탈까? 응. 아빠랑 한 번 더 탈까? 응. 그럼 아빠 만세랑 한 번 더 타고 올게, 대안아. 잠시 기다려. 어? 얘 보고 있어, 알았지? 어? 어? 잠깐. 어? 어? 하실 때 발 높이 들어주셔야 되세요. 나 조금만.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 무릎 위에?
바로 썰매. 바로 썰매 한번 타볼까? 응. 응? 바로 썰매 재밌게 타볼까? 응. 그래. 자,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그 뭐 애들 무서워할 것 같다고 안 가면 뭐 매번 집에만 이렇게 뭐가 됐든 계속 시도할 거고 조금씩 그런 그래,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시도하려고. 자, 들어가. 어, 비 온다. 비 허기질 온다. 아이들을 위해 식당을 찾았는데요. 아, 추워. 폭풍 식욕 아, 삼둥이. 아, 오늘은 또 뭘 먹게 될까요? 자, 여기 앉으세요. 여기 조금 기다리자.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 해독해야 돼. 맘마 나올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빠 맘마 줘요, 맘마. 어, 맘마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만두 나왔대,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나왔다. 아빠가 시켜줄게. 잠깐만 기다려. 아빠, 만두 많이 왔다고요. 조금 찍혔어요. 조금 찍혔어요. 좀 시켰다 먹자. 우와, 아빠가 찍혔어. 자, 이거 먹으면 돼, 이제 앞에. 자, 이거 먹으면 돼요. 자, 그냥 인구이들 먹어, 이제 이거 하나씩 먹어. 이건 아빠 거. 귀여워요. 왜, 왜? 만세 거 어디 있어? 이게 안 뜨거. 아, 여기 안 뜨거. 이게 안 뜨거. 이게 안 뜨거. 자, 이게 안 뜨거. 여기 있잖아. 제가 여기 있잖아. 맛있어요? 나와 죽다. 나와 죽다.
대안이 아빠 다 먹었네. 더 먹을래요, 대안아? 응. 만두 더 시켜줘요? 응. 모자라요? 응. 야, 셋이서 진짜 한 판씩 먹는구나. 그런데 수국이 쌓인 저 만두판의 정체는? 만두 더 나온다 이거 봐. 우와. 삼둥이가 왜 이리 잘 먹나 했더니 아빠 닮은 거였네요. 일국 아빠와 삼둥이 먹방의 신으로 임명합니다. 오늘 다 먹었다. 야, 보자.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야, 네 명이서 1인당 두 개씩 먹었으면 적당히 먹었다, 그지? 그지? 맛있어요? 만세 아쉬워? 만두 더 줘요? 만두 더 줘요? 우리가 먹은 저만큼 먹었어요 지금. 저 보세요. 만두 더 줘? 만세 우리 8인분 먹었어. 이따가 저녁 때 또 맛있게 먹자. 알았지? 어? 이따가 또 먹자. 삼둥이와 새로운 여행길에 나선 7시. 호랑이하고 팥죽 할머니 기억나? 어?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다. 어느 여름 날 할머니를 팥팥을 맺어요. 우리 호랑이도 좋아하는 그 팥죽 먹으러 갈까? 응. 만세도 팥죽 먹으러 갈까? 팥죽 아니요. 만세 팥죽 아니야? 그럼 뭐 먹어? 만세 뭐 먹고 싶어? 만두 먹고 싶어요. 팥죽 먹고 싶어요? 팥죽. 만두. 아, 그럼 만두 먹고 싶어? 네. 팥죽 먹자. 팥죽이 더 맛있어. 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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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싶어요. 팥죽. 팥죽. 삼둥이네가 향한 곳은? 팥죽도 먹고 도시에서 만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골의 한 마을인데요. 삼둥이들은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엄마가 떠난 쌍둥이네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선이 깼어? 누가 깨웠어? 형이 깨웠어? 아빠 인사. 오늘은 아빠의 검진을 위해 안과를 찾았습니다. 왼쪽 가리고요. 네. 543이요. 364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첫 번째 게 좀 더 현명한 거. 요게요. 네네. 자, 너 마시고 있어. 물 마시고 있어. 응? 자, 얌전히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앉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방반변성구처 먼저 보자면요. 네. 지난번에 약간 물이 좀 차 있었는데 네. 다행히 지금 잘 빠졌어요. 아, 그래요? 지금처럼 그렇게 약 쓰고 네네. 그다음에 잘 쉬고 이렇게 네. 관리만 잘 하면 아마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백내장은 지금 양쪽 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양쪽 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 다 있어요? 양쪽 다 있고 오른쪽이 조금 더 심합니다. 백내장은 이 조직 자체가 뿌옇게 변한 거라 우리가 약물로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아까 현재 황반변성으로서의 시력 저하는 멈춘 상태예요. 그런데 백내장의 시력 저하는 계속 조금씩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백내장이 더 심해지면 신호등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야간에 이미 왔어. 야간이 그러다가 이제 낮에도 뭐 물체를 볼 때 둘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아, 뭐라고 좀 표현하기 좀 힘든데 약간 충격이긴 했는데 스튜디오 녹화할 때도 사실은 선글라스를 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밖에 나갈 때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선글라스를 끼면 아, 쟤 뭐야? 배우야 뭐야? 뭐 이런 시선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오고 나니까 아 진작 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른쪽처럼 왼쪽 눈도 안 좋아지면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좀 쉬어야 될 거예요. 다음 주. 이야 이거 봐봐. 삼둥이의 먹방 본능은 멈추질 않는데요. 할머니, 밥줘요. 드세요? 맛있겠다. 이거 다 입에 들어가.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 아! 아! 오케이. 살아있는 단짝 유토와 함께 기분 좋은 나들이를 나섭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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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핑크빛 기류가 감도는 하루네. 하루가 지금 되게 쑥스러워. 하루야. 둘이서 갈 거야? 응, 난 갈 수 있어. 하루 오신가? 아빠 타블로를 긴장시킨 하루의 첫 데이트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14기래요. 3대가 함께 아주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난 쌍둥이네.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한 동행.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55화 함께 걸어 좋은 길이 방송됩니다.